신차에 사용되었다는 기가스틸이란 어떤 철일까요? 이곳은 작년 4월 포스코가 준공한 세계 최초의 기가스틸 전용 공장입니다. 쉬지 않고 돌아가는 육중한 롤러 사이에서 강판들이 끊임없이 뽑아져 나옵니다. 마치 종이처럼 얇게 늘어져 있는 이 강판이 기가스틸입니다. 이 공장에선 연간 50만 톤의 기가스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앞으로 기가스틸의 적용량이 점점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용 강판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고요. 기가스틸은 제곱밀리미터당 1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강판입니다. 10원짜리 동전 크기가 10톤의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중형차 1500대를 손바닥만한 기가스틸에 올려놓아도 거뜬합니다. 기가스틸과 특수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인 알루미늄. 두 가지 소재의 강도를 비교해봤습니다. 2mm 굵기의 알루미늄을 3cm 간격으로 세 장 놓고 총알을 발사했더니 모두 관통됐습니다. 반면 같은 조건으로 실험한 기가스틸의 경우 총알이 첫 번째 장을 뚫지 못하고 막혔습니다. 기가스틸이 알루미늄과 같은 굵기라면 강도는 훨씬 강하다는 의미입니다. 기가스틸이 이제 갖는 의미가 알루미늄에 비해 가지고 철강 재료가 한 3배 정도 무겁거든요. 근데 이제 강도가 3배 정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 그 전체 부품의 무게로는 같은 무게로 만들 수가 있다. 기가스틸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자동차 신소재들과의 경쟁 때문에 탄생했습니다. 2017년 세계 철 생산량은 약 17억 톤. 이 중 7억 3천만 톤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만약 철강이 자동차 산업에서 신소재들에게 자리를 뺏긴다면 철강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세계 철강 업계에서는 보다 단단하고 가벼운 철강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보통 철은 강도가 높으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많은 연구 끝에 단단하면서도 잘 구부러지는 철을 개발해냈죠. 철의 기본 특성마저도 극복해낸 겁니다. 성형이 자유로운 기가스틸은 자동차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그냥 고강도 강은 경쟁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치열해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초고강도 강, 그 중에서도 기가스틸, 1기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됩니다. 그래서 강도도 높으면서 성형도 잘 되는 강제 제품에 있어서는 세계 탑클래스에 있습니다. 차량 뼈대에 주로 사용돼 안전성을 높이는 기가스틸. 기가스틸이 충돌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실험해봤습니다. 기가스틸에 엄청나게 강한 힘을 줬을 때에도 철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기가스틸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되는데요.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하면서도 이 기가스틸에 대해서는 심각한 파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누가 먼저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리고 성형이 잘 되는 철을 만드느냐. 여기에 미래 철강업계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.